좋았습니다. 어떤 사연이 있을지 잠시 후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15801 2번, 티벗 2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분 모실게요. 나와주십시오. 정말 아주 브라마풍이 나오셨습니다. 4번입니다. 15801 4번, 티벗 4번 본인 소개해 주십시오. 감기 회원 이계남입니다. 네. 이계남 선생님, 몸매 얼마나 자신 있으시면 남들 다 긴 소매 입었는데 혼자 민 소매를 입으셨어요. 네. 오늘 어떤 말씀해 주실 건가요? 아, 저는 80세 이전에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왔습니다. 아니 근데 정말 연세 보셨어요? 지금 74. 네. 몸이 팔뚝이 거의 제 얼굴만. 네. 대단히 건장하신 분이 과연 80세에 뭘 하고 싶으실지. 글쎄요. 제가 봐서는 80세 이전에 그래서 건강을 챙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건강 세계일주인가요? 아니야 아니야 선생님 제가 80세 전에요. 예. 딱 맞는 옷 좀 맞춰 입으세요. 그런 건 아니죠?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 네. 멋지십니다. 이야기인지 15801 4번 티벗 4번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번호 뽑겠습니다. 몇 번입니까? 오, 1번. 1번. 1801 1번 티벗 1번입니다. 본인 소개해 주세요. Hello, my name is Andrew Wimet from North Carolina. 아, 저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온 앤드류 위멧이라고 합니다. 네, 우리 이름은 김경호 씨, 입양인이시죠. 네.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지 여쭤봐 주세요. My story is today is my mom's kimbap.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엄마의 김밥에 대한 이야기. 야, 엄마의 김밥. 그래요, 맞아요. 외국에 나가서 제일 생각나는 게 엄마의 손길, 특히 엄마가 만들어 주셨던 김밥. 그거 그 얘기인가? 그렇죠. 엄마의 그 특유의 손맛이 있어요. 그 맛을 잊지 못하시고 또. 그러게요. 네. 아마 거기엔 좀 더 각별한 사연이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입양인이신데요. 김경호 씨. 자, 15801 1번, 티벗 1번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화이팅! 감사합니다. 화이팅! 다음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어서오세요. 이분이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번호 먼저 뽑을까요? 알겠습니다. 네. 개그 콘서트입니다. 그러게요. 맞습니다. 몇 번? 5번. 15801 5번, 티벗 5번. 전 국민이 다 아시겠지만 본인 입으로 직접 자기소개해 주십시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옆 동네에서 왔습니다. 건물 하나 살짝 건너오니까. 네. 개그 콘서트에서 왔습니다. 개그맨 권재관입니다. 반갑습니다. 권재관 씨. 아니 오늘 사실 녹화 개그 콘서트 오늘 녹화예요. 그렇죠. 시간 잘못 알고 일찍 나온 거 아니에요? 그랬으면 좋으련만. 예. 오늘 저도 할 얘기가 있어서. 그래. 저는 사실 10년 후 그 코너 진짜 좋아했거든요. 감사합니다. 멋있었어요. 오늘 어떤 이야기? 맞아 맞아 저 자세예요. 오늘 어떤 이야기 하러 오신 거예요? 오늘은 저를 살린 자전거란 주제로 여러분께 좀 제가 살아온 얘기를 조금만 해드리려고 왔어요. 나를 살린 자전거. 네. 요새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잖아요. 네. 자전거 타시는 여기 분 여기 계시잖아요. 네, 자전거가 나를 살렸다. 의사 선생님이 나를 살린 게 아니라 자전거가 나를 살려요? 자전거를 타는 건데. 그렇죠. 근데 이 자전거를 타면서 제 인생의 하나의 포인트가 변하게 됩니다. 아, 저 얘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러분 많이들 좋아하시죠? 권재관 씨 15801 5번. 5번, 티벗 5번으로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나와 주십시오. 어서 오세요. 저희 번호를 하나 남았습니다. 오늘의 유일한 여성 출연자시네요. 네. 3번. 15801 3번. KBS